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코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타2 챔피언십 시즌6 경기 NIP 닌자 심파 자머스 대 4 클로버즈 앤 레프리콘 4CL 경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도타2 챔피언십 리그 이제 6번째 시즌에 접어든 유럽의 전통 있는 이 대회, 이번 시즌은 트위치, G2A, 하이퍼엑스 등의 파트너들로 인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장 감사드려야 될 파트너, 자, 스폰서는 바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당신입니다. 저는 공식 한국 중계 3코아 되겠고, 자, NIP 대 4CL B조의 첫 번째 경기죠. 그동안 다른 조에서 두 경기 정도 플레이가 될 동안 아무런 경기가 없었던 B조의 첫 번째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 B조에 속한 팀으로는 나비와 골든보이즈가 있고요. 자, NIP 대 4CL 경기 보시겠습니다. 자, 4CL 같은 경우는 뭐랄까 반보 선수가 있는 팀이고, 거기다 EGM 선수까지, 파이켓 선수와 EGM 선수까지 함께 있으면서 뭐 상당히 친숙한 이름들이 있는 팀이지만, 글쎄요, 그 경기력은 조금 들쭉날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반보 선수,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좋은 팀을 만나지 못한 건지, 이터널 MB 선수 또한 팀을 잘못 만난 뛰어난 선수 라는 그런 선수 예시로 반보 선수를 꼽았었죠. 그리고 NIP는 방금 전에 이제 훈프 융즈에게 패배, 2대1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는데요. 일단 벤픽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진술사, 그림자막이 대질, 허스카, 하늘분 마법사 뽑아준 4CL, NIP는 고통형, 언다잉, 불꽃형, 그리고 고대영혼 마지막 픽이 남아있긴 한데, 자, 지금 좀 특이한 벤이라면은 오그마법사 파멸에서도 밤의 추격자와 도끼전사 있겠습니다. 도끼전사의 픽률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자, 도끼전사가 뭐 거미여왕에 대한 카운터도 되긴 하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굳이 거미여왕의 카운터라면은 굳이 이렇게 밴을 당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미여왕이 카운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플레이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저 밴. 일단 NIP는 저주술사로 무난하게 자신의 밴픽 마무리하고요. 자, 4CL과 NIP 이전에 만났을 때 1대1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붙었던 경기에서 서로 간에 이전제였는지 NIP와 1대1 경기, 그리고 그렇죠, 바로 도타 터지고요. 자, 마지막 붙은 경기는 이제 드림리그 시즌4, 그러니까 9월 29일에 서로 마지막 맞붙었고 1대1 스코어를 기록했었는데, 과연 오늘은 이제 이전제가 아니라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경기에 재접속하고 있고요. 자, 아쿠아팀의 3쿠아 공식 한국어 중계로 보고 계시는 도타2 챔피언스 리그 그 6번째 시즌, 시즌6 NIP 대 4 Clovers and Leprechaun 경기 보고 계십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바꿔주고, 사실 NIP 쪽에서 다이어 4명의 아래룬을 보고 있고요. 위쪽에 에라 선수가, 경기 또 터지네요. 리본 클라이언트가 되게 이런 관전자들에게 힘든 버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그리고 게임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곳 G2A, 그리고 이제 여러 컴퓨터 주변 기기를 만드는 하이퍼엑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타2 챔피언스 리그, 도타2 게임 코디네이터 연결 중이네요. 자, 이렇게 출중한 파트너들과 좋은 대회, 좋은 팀들이 있어도 일단 클라이언트가 켜져야지 볼 수 있습니다. 오, 과연. 자, 경기 지금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유럽 팀들의 16개 유럽 팀들의 격돌을 볼 수 있는 도타2 챔피언스 리그. 일단 선취점 없이 경기 이어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두 미드 영웅을 다 먹었죠. 자, 이거 만났습니다. 옆에서 핸드스캔 선수 빠지는데 문제는 이거 한대 치고 근데 파이캣 선수가 이거는 약간은 미스가 컸죠. 싹 선수 들어오다 주킹 당해요. 오히려 금지하게 사망하고 싹 선수까지 마무리. 이거는 고대영훈이 모습 안 보여줬으면은 굳이 킬을 안 줘도 됐었는데 고대영훈이 여기서 CR을 보여주고, 물론 크립들 때문에 크립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모습을 굳이 드러내면서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파이캣 선수가 휩쓸기를 못 맞춘 걸로 시작됐죠. 여기서 여기 있었고 지나가는데 휩쓸기, 첫 번째 휩쓸기가 빗나가고 두 번째가 맞췄을 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낮았던 걸 감안하면은 그냥 휩쓸기 두방다 맞췄으면은 무난하게 이제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무난히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휩쓸기 두 방을 못 맞춰서 오히려 고통형이 역습으로 그림자막을 잡아내고요. 물병 나오나요? 물병 나오죠. 더블킬 먹으면 당연히 나와야죠. 파이크 선수 이거 좀 아파요. 더구나 지금 림프 선수는 물병도 있고 2분은 바로 가지러 가거든요. 자, 고통형. 자, 파이크 선수 이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거든요. 더블 데미지예요. 하지만 주킹 하는 파이크 선수 상대로 무리할 필요는 없지라는 림프 선수. 자, 그 와중에 미드에서 킬이 어마어마하게 교환되는 가운데 위에 3레인 형성해주고 있는 NIP. 하지만 허스카 3레인이거든요. 폴 클로버즈, 스위프트 엔딩 선수, EGM 선수, 그리고 싹스 선수가 위 3레인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보 선수 일단은 막타 디나이 다잘 가져가고 있고요. 자, 막타 두개 가졌지만 하나 디나이 당한 그림자막에 림프 선수 이거 굳이 이거 한번 써주겠다고 데미지 좀 많이 누적이 됐네요. 더블 데미지 아직 들고 있죠. 더블 데미지 켰어요. 디나이 잘 가져갔고 옆에서 허스카 풀링하는 거 봅니다. 크립에게 못 비호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거 또 잘못 들어갔다가는 마비약통이 지금 2레벨 됐거든요. 진짜 두 명이 뭉쳐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 와중에 언다잉 상대로 이게 체력뿐만이 아니라 데미지도 많이 줄어드는 지능술사 언다잉 매치업이지만 그래도 반보 선수 막타 현재 1위 챙겨주고 있고요. 언다잉 뭐 따라오긴 하지만 그래서 허스카 잡으러 갑니다. 허스카 얕은 무덤 있거든요. 얕은 무덤! 얕은 무덤 못 써줬어요! 이제 무슨 자기 자신을 너라도 살아라 이건데! 스턴이 없죠. 묶을 수도 없었고요. 내줄 수밖에 없네요. 이게 바론리가 있었으면은 얕은 무덤 쓰는 걸 보자마자 그냥 바럴리기 쓸 수도 있었거든요. 다만 초반에 좀 압박인, 아무리 가격이 줄어들었다지만 압박인 가격에 순간이동 주문서를 소모해버린 대제. 또 이만희 선수는 앞으로 40초 동안 다른 레인에 개입을 못한다는 거고요. 그림자마귀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은 다이브 시키나요? 두 다이브인가요? 고통의 왕 지금 환영들이 그림자마귀가 빨리 죽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탱킹만 해주고 있고요. 와드 박아주는데 이거 뒤에 보이나요? 싹스 선수 와드이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침묵 걸.. 침.. 아 2레벨이네요. 침묵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위에서 허스카 또 죽어요. 또 죽냐? 고통의 왕 이거 바로 능력의 정화 업그레이드 될수 있죠. 500골드 남기고 있고 D9. 언더잉도 일단 6레벨 찍습니다. 303 빌드를 가지고 있고 허스카가 아래 레인으로, 그리고 반보 선수가 위쪽 레인으로 수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스킬 레벨 111에서 더 이상 찍고 있지 않은 반보 선수. 그냥 막타를 치기에는 토템광 1레벨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평타를 위주로 이 토템광을 올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운영을 균열로 해줄지 고민하고 있죠. 빠르게 전멸력은 뽑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해야겠고요. 자, 위쪽으로 옵니다. 한 1140골드 있는 상태에서
1140볼드를 들고 템을 사지 않은 상태로 레인을 오느니 초반템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잠시 서포트로 운영해주고 있고 그 와중에 진짜 서포트 하늘보노 마법사는 정글로 들어갑니다. 오스카 4레벨 미드에서 침묵 걸어놓고 고통왕 잡습니다. 더블 데미지 먹은 그림자 마기 그리고 하늘보노 마법사 침묵 2레벨 침묵 아까 잡을 때는 아마 1레벨이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레벨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고통에 여기서 불의의 습격을 당하면서 사망하고 마는데 그 수입 아직 1이고 대신 2위까지 쫓아오는 그림자 마기 반보 선수 오프레인에서 그냥 무난하게 균열을 만렙 찍고 선마하고 그 다음 여진 순서로 가는 거죠. 진술사 균열로 견제와 막타 자 고대영호는 일단 4레벨까지 찍었습니다. 거기도 발올리기 레벨 올려주고 있고 뒤에서 하나분노 마우스까지 오는데요. 이거 NRP 조심해야 돼요. 에라소스 체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진술사 자 침묵 걸어놓고요 궁극기 쏘고 균열 들어오고 에라소스 잡아내는 하나분노 마우스와 진술사 콤보 그리고 캐리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풀링이나 하자라는 NIP 옆에서 갱킹 들어갑니다! 오! 순수 데미지로 한 방에! 언댕한테 역시 불창 꽂다가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허스카 지금 3대스까지 해주면서 아 3대6 NIP가 앞서는데 1조 해주고 있습니다. 허스카 픽이 순수데미지 그리고 위에서 지나가던 하늘보노 마법사까지 치킨 노릇노릇하게 구운 치킨 자 지금 NIP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언다잉도 잘 크고 있고 불꽃용 에라 선수도 잘 크고 있고요. 어저께의 그 난양 챔피언십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꽃용 어제 정말 화려한 활약 해줬는데 자 지나가던 진술사 스턴을 넣었는데 아 고대용원을 잡아야 되는데 고대용원을 못 잡았어. 체력 40 남았는데 죽었네요. 죽었어. 저건 죽은 거죠. 자 고통형 8레벨 1300골드까지 나와 있고요. 아니 잠깐만 레디언트도 나오는데 다이어 영웅이에요. 다이어 영웅 왜 저기서 나오나요? 아니 이런 허스카 아직 6레벨 이제 찍었지만 방어력 5밖에 오르진 않았고 일단은 그 방어력 10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림자 마기는 아킬레 반지를 위한 현재 가면 되고 있고요. 수입 3을 지켜주고 있는 불꽃령 아직까지 막 뚜렷한 아이템 진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초반에 벗어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그림자 마기가 지금 1레스를 딛고 38 수입까지 왔는데 원래 이 영웅은 수입을 앞서 나가야 되는 영웅이죠. 림프 선수 8레벨 마술사 지팡이? 유래 신성한 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수비적인 아이템 같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는 글쎄요. 자 옆에서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스윕제니 선수 말 그대로 근데 뒤에 오는 파이크 선수 잡아내고요. 묘비를 박는데 이거 묘비 그냥 때리고 영혼 찍기가 없어요. 영혼 찍기 없는데 순수 데미지로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이며 대지 선수는 대지를 자기에게 야트문을 걸어버렸고요. 마지막 한 대! 그림자막 이거 이득이죠. 이득이요! 허스카랑 그림자막을 내주겠지만 그림자막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수입이 4,500까지 쫓아왔고요. 자 NIP 10대5로 앞서 나가고 있고 물론 방금은 폴크로버즈가 좀 뒤집을 수 있을만한 그런 이득을 들고 오긴 왔습니다만 그림자막의 이 이득이 표면상의 아이템을 드러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킬레반에서 만족하는게 아니라 뭐
4칸 정도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 와중에 지나가던 신속화의 불꽃놀이 키를 내버립니다. 한우문호법사 지금 5레벨, 6레벨 직전으로 레벨링은 좀 되고는 있는데 부족하네요 많이. 자, 불꽃놀이 다시 한번 옆으로 돌고 있고요. 멀리 날아가서 파밍 복구합니다. 허스카 지금 오프레너보다 가난해요. 이제 스턴을 사용한 반보선수 궁극기를 있긴 있는데 얼음폭포! 이거 뒤돌아섰다가 반보선수 뒤돌아섰다가 얼음폭풍 맞았네요. 여기서 쭉 갔으면은 끝머리에 빠졌을텐데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가서 U턴 죽음을 향한 U턴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허스카 또 죽냐! 그래도 저주사 불창으로 잡아내고요. 이거 고통형이 일단 유래 시선홀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아가니의 홀이 없기 때문에 총파 비명 아직 1레벨에 그치지 않습니다. 1레벨에 그칩니다. 그리고 위에서 위에서 이거 그냥 파밍 가져가고 있는 고대영혼 근데 완감 나오는 허스카 포탑 서로 디나이 하고요. 자 날라와서 언다잉 노려주는데 언다잉 살아남지 못하죠. 근데 들어가나요? 저주술사 궁극기는 없는데 얼음폭풍 맞추고 허스카를 잡을 수 있나요? 자 순수 총파면 맞고 허스카 또 죽어요. 고토형이 완전히 허스카 킬러네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자, 살아남은 대질. 하지만 이미 허스카 사망했고요. 위에서 고대용군도 죽음의 위기를 버틴 다음에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NIP의 움직임이 기민하고 좋은데 이런 경기력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뭐랄까 느낄 때도 왔죠. 상당히 이제 좀 역사가 된 TI4 이전부터 이제 뭉쳤던 NIP 이번에야말로 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일단 유래 시성으로 나오는 고통형인데 이건 좀 너무 뭐랄까 수비적인 아이템 같기도 하거든요. 굳이 저렇게 수비적인 아이템을 갔어야 되는지는. 허스카도 파밍 계속 해주고 있고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NIP는 메카즘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림자마귀와 그림자마귀와 아래쪽 영웅들이 좀 호시탐탐 기어에 노리고 있지만 자, 언다잉 앞에서 힘 빼앗아 주고요. 계속해서 이쪽에 미다스 손까지 나오면서 고대용원 파밍 거기다 풀링까지 해주고 있고 캐리 현재 캐리는 에라 선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날라오는데 언나에게 살아나갈 수 있나요? 허스카에게 두 번째 제물이 될 겁니까? 아 뒤쪽에서 대즐의 야트부터까지 받아서 언나잉을 태워버리면서 이런 저주사까지 태워버릴 거야. 이지만 죽음의 마드 꿈에 와드 걸리면서 자 뒤에서 대질 잡아낸다. 이거 들어와서 스턴 그냥 벌써 사용했어요. 그림자마귀가 그림자 쉽스기 사용해서 그림자형을 잡아내는 거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전멸하고 나오는 반보 선수 이거 여기서부터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자 NIP가 갱킹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고통형이 지금 벌써 3데스까지 기록을 하면서 수입을 그림자마귀에 이제 빼앗겼다는 점, 추격을 허용했다는 점이 NIP에게 돌아서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불꽃형이 수입이 전혀 높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3위이긴 하지만 1위는 이제 클로버즈가 가지고 있고요. 허스카는 그냥 힐링 사용해서 정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어져 있는 가운데 언더잉은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동선이 효율적으로 뭉칩니다. 연막 쓰고 이 진우스는 연막을 안 받았네요. 그냥 뺏긴 힘을 되찾을 뿐이죠. 밤이 계속 해주고 있는 허스카 현재 흡혈 가지 나왔고요. 위쪽부터 압박하고 있는 올클로즈 레프로카. 옆에 있던 고대용호는 바로 색출당하고요. NIP 아까 잠깐 본 더서밋4의 3경기에서도 그랬죠. 초반에 분명히 잘 가져가다가 이게 중반에 한타 거듭된 한타의 패배로 무너지는 점. 물론 아직까지도 뭐랄까 인터컨넥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죠. 프로들은.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저걸 도는 거 옆에서 계속 지켜주는 대제. 옆에서 포탈로 빠져나가는 에라 선수. 서로 간의 싸움보다는 그냥 이제 허스카가 지금 혼자 잡기에는 기동력의 불꽃녀, 기동력의 고통의 왕, 고대용은 아예 레인저는 있을 필요가 없고요. 어마어마한 물리 데미지. 자, 아래에서 계속 압박 넣어주고 있는데 묘비 박았고요. 뒤에서 묶어놓고 얼음폭풍까지 오고 있는데 죽음의 화제 얼음폭풍! 얼음폭풍 3명 맞았고요. 자, 허스카에게 야투문까지 쓰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야투문 끝나면은 바로 터져버리죠. 저주삭취 가져가고 초음파이며 그림자막이 메카즘 없어요. 아니야! 반보 선수가 이걸 2명! 3명 스턴! 고통의 왕! 고통의 왕 혼자서 지금 전멸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고 한 번에 허스카 잡히면서 이 경기 어떻게 하지? 불꽃녀 고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반보 선수에게 당근까지 던지면서 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두명 묶어놓고 하는 분도 없어. 다시 한번 치킨 먹습니다만 에어 선수 이거 죽으면 안 돼요. 림프 선수까지 죽었어. 이어서 처치. 이 반보 선수 그리고 아예 얼음폭풍 빗나갔어요. 반보 선수 전멸을 타고 가나요? 마지막 이 단검 어둠의 일격 틱이 터지면서 지진술사 전멸하고 타지 못했습니다. NIP가 고르볼까지 사용하면서 싸워봤지만 오히려 골드 손해가 더 커질 뿐이었고요. 허스카를 한번 잡아내면서 싸움을 잘 시작했지만 반보도의 지진술사와 산화 야차가 나왔던 그림자마귀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고 어둠의 검까지 가는 그림자마귀? 어둠의 검? 전멸한 검이 아니라 어둠의 검을 가면서 그림자마귀 생각하기 힘든 템빌드 일단 가고 있고요. 지진술사는 유래신성 홀이 약간 600골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묘비 박았는데 바보 좀비 하나도 안 떴어. 좀비 잠깐만요. 4레벨인데? 아, 좀비도 거부하는 반보 선수. 자, 지금 기분 갑자기 급 좋아진 폴크로버젠 레프로칸스. 뭐 어디서 또 학살이죠? 지나가는 고대용은 또 죽었어요. 일단 아가네메 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죽다 보면은 그림자방이가 크거든요? 자, 하늘문 마법사.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관철와드 계속 박아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리프 선수 중심에 모이지만, 이 유래신성 홀이 이 지구의 꽃가지처럼 갱키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가네메 홀처럼 좀 6킹이 자우러져서 순수 데미지 6킹 초음파 비명을 한타 때마다 써준다던지 아니면은 그냥 갱키하면서도 쓸수 있게 만들어준다던지 그런 것도 없고요. 만화 재생 증후의 꽃까지의 만화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가니메 홀의 탱키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고통의 왕 유래신성 홀이 어느 정도의 만화 재생 어느 정도의 생존력 보장해주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좀 어렵죠. 리나처럼 이제 연쇄 스턴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여요.
주변에 친구 하나 있어야죠. 오히려 하늘문호 마법사가 얼음 폭풍 맞으면서 조금은 늦게 가자. 자, 뒤로 빠지는 반보 선수. 고대용호는 아직까지도 11레벨 찍지 못한 채 버티고 있고, 렉이 터지는 4클로버즈 레프로카인데 닌자 시퍼즈 아마시 경기 빨간 글씨가 뜨네요. 자, 일단 이거 빨간 글씨 뜨면은 다시 재접속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재접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OBS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인터넷이 이상했던 것 같고요. 자, 일단 경기 재개됩니다. 야, 허스카 왕가. 그리고 이 관측원을 지켜라. 옆에서 들어 한 대 두 대. 자, 멀리서 날라왔어. 하지만 스터 코코넛 맞은 허스카 앞에서 언다잉 싸워주고 있는데 언다잉 잡아줄 수 있나요? 아주 죽음의 와드. 허스카 물리 데미지와 순수 데미지는 너무 아파요. 자, 고대용 하늘분도 없어. 고대용을 잡아주는 사이에 허스카 여기서 잡혔고, 자, 그림자의 경우는 맞았습니다만 뭐 뒤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자, 연막 쓰고 돌고 있는데, 자, 뒤를 노리자 이거거든요. 진술 질방구 그냥 한 명한테밖에 안 맞았어. 일단 언다잉 바로 녹여버렸고요. 뒤에서 코코넛 튀고 있는 가운데 신속화 키고, 야, 너 일로 와봐. 한 놈은 빨간색, 한 놈은 파란색. 위로 도망치는 상황. 불꽃령 잔영 어딨나요? 잔영 뒤에다 버리고 왔죠. 이거는 스턴 조심해야 돼요. 침묵 못 걸었죠. 하늘분도 마법사. 불꽃령은 아직까지도 전장 경로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저주술사, 이제 저주 마법진도 이제 1레벨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글쎄요. 지금 와서 맞추기 좀 힘든 스킬이기도 하지만, 뭐, 중요 타겟에 완벽하게 압박 넣어줄 수 있다는 건 있고요. 허스카에게 먹히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영웅들에게 유효합니다. 특히나 이 그림자 마기. 자, 허스카 팀의 데스를 담당하면서 2킬 9데스를 3어시 해주고 있지만 수입이 수입이 좀 낮네요. 뒤에서 5등. 그리고 또 파이크 선수가 지나가는 고대용호는, 이거 반보 선수랑 파이크 선수가 경기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지진술사 전멸덕금에 이어서 유래 신성한 홀까지 나왔고요. 자, 허스카. 자, 지배자 투구 들고 있는 가운데 몰디겐의 왕갑까지 있고, 하지만 이거 유래 신성으로 뛰어지면서 스턴 맞아도 이거 죽어요. 죽음의 와드 받고 사망하고요. 자, 이거 왕갑을 키면서 저항해봤지만 묘비도 못 부숴요. 묘비도. 불꽃령 이거 깨져서 허스카 10데스 축하드리면서 물론 이제 그림자박에도 10킬이긴 합니다. 아, 이거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이거 진수사가 궁극기 돌아오죠. 이거 누군가 막으러 오면 또 바로 죽일 거라는 건데, 자, 서포트들도 위로 돌고 있고요. 대질만 아래에서 EGM 선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잠시 고착 상태로 들어가는 가운데 19대 21 0골드의 정확히 0골드의 차이, 경험치는 조금은 높은 4클로버즈 앤 레프리칸스. NIP가 초반에 어느 정도의 리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드가 한 번에 다 지워졌고요. 7원 18까지 나오는 그림자 막이 어마어마한 평타 데미지 초반부터 갖춰주고 있고, 산화 능력의 장화, 산화와 야착, 어둠의 검을 거치면서 평타 속도도 매우 빠를 뿐더러 지금 평타 데미지가 거의 220, 230에 가깝죠. 240에 가깝죠. 숫자는 정말 힘드네요. 자, 옆에 지나가는 에라 선수! 진술사와 함께라면은 하늘문호 없어도 오늘 요리사! 얼음폭풍 빗나가고 림프 선수! 자, 이거 균열 돌아온 순간 죽습니다. 전멸 쿨이 돌아오고 있는데 스턴! 어! 스턴 넣어주고요. 한 대! 두 대! 이거 전멸이고 뭐고 없어요. 반보 선수는 포탈을 빠져나가는 선택.
이거를 흔드는 섹시 밤보 선수! 하, NIP, 이 지진술사의 변수를 노리지 못했고, 사실, 이제, 뭐랄까, 지진술사나 모래저항처럼 기동력이 높고 한타에서의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영웅을 잘 쓰는 밤보 선수고, 특히나 이 폴클로버즈의 레플카한 가장 많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한 영웅은 바로 이 지진술사죠. 밤보 선수의 지진술사 강력합니다. 업 지나가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원 투 쓰리 포 네 죽어버리죠. 자, 언다잉 마나 없어요. 이거 좀 뒤로 빠져서 체력, 그리고 아가님의 홀 준비하고 있는 언다잉. 자, EGM 선수, 로샨 준비합니다. 태양의 문장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로샨 바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허스카 현재 11데스 찍고 있는데, 7원 18 언제 나오나요? 이거 막으러 오나요? 연막도 안 쓰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쪽 와드 발견하고, 로샨 빠르게 가져가는 그림자 마기. 7원 지팡이 아직 10초짜리 남아있고요. 2차 포탑이 위와 아래 남아있는데 이거 아래쪽 2차를 먼저 갈 수 있는 폴클로버즈. 이거 림프 선수! 방금 어드베검 소리가 들렸거든요? 스턴! 빗나가네. 바로 전멸 타이밍은 좋습니다. 림프 선수 시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으로 빠졌죠. 지진술사도 어드베검 준비하고 있고요. 얼음폭풍 디버프는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여기 진술사.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진술사 드라칸 100골드만 더 모으면은 어둠의 검 나오고 지금 위쪽에 킬 노리는 건데 이거 그림자 부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궁극기 써가지고 고대용은 잡아버리고 그림자 부적 사용합니다. 이거 밤샤라서 여기 안 보이죠? 이거 몰라요, 에라 선수!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섹시 밤보 선수. 나, 근데 가는 길에 언다잉 만나죠, 언다잉. 시야가 없죠? 자, 스턴 넣어주고, 또다시 투명화 사용하는 섹시 밤보 선수. 아사르를 농락하고 있어요. 시야를 보이, 현시가! 뭐, 저줄사가 있네. 저줄사는 맨 반대편에 있고요. 이쪽에 4명이 뭉쳐있죠. 고대용원이 뭐 17진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진파 공격에 빠져있는 지진술사가 조금은 압박이고요. 고대용원 돌아왔기 때문에 얼음폭풍 두려워서 들어 빠지는 그림자 마기. 그렇죠, 얼음폭풍 바로 날아오고요. 하나분 너무 없으면 왜 만나요. 자, 간신히 빠져나가는 성공하는 폴 클로버즈. 허스카 미드 파밍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림자 마기 산화차 7월 지팡 이후에 1100골드로 나온 것은 나비검. 30분 이전에 나비검까지 나오면서 진짜 저 잡을 수 있는 딜링 나오나요? 여의봉을 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죠. 아, 여의봉 가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NIP 초반에 기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CL에게 너무나도 많은 거 허용하면서 지금 신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는 파이켓 선수의 그림자박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활약의 섹시 밤보 선수가 있었고요. 역시 KDL 천상계 리그가 나은, 뭐 나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나가던 밤보 선수. 어둠의 검은 3초 남았고요. 그리고 빗나갑니다. 얼음폭풍 빗나가고 감시하드 하나 박아주는데요. NIP 감시하드 하나 더 박아주지만 뒤에 저쪽에 오고 있는 거 봤나요? 오는 거 못 봤어요. 그래도 감각적으로 왠지 돌아가면 죽을 것 같다 라면서 위로 바로 물 흐르듯이 합류해주는 밤보 선수. 사실 원래 처음부터 합류할 계획이었죠. 자, 리프 선수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파이크 선수가 한 대, 두 대, 세 대 이제 방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아, 근데 발 올리기는 좀 아파요. 자, 발이 근데 이 발이 어딨죠? 발인가요 이거?
애니그마처럼 뭐가 발이지? 달팽이 같은 발, 복족이라고 하죠, 복족. 얼어요. 하키 선수. 얼음 폭풍! 디버프도 안 받았어요, 그림자 가게. 자, 그리고 묶어놨는데, 허스카 묶여도 뭐 별 수 있나? 이거고, 이거, 야트, 희면망처럼 언다잉! 이거, 국이 안 맞았고, 진수에 들어옵니다! 저주스 아직 안 죽었고요, 유래성으로 떴지만! 야트면은 받는! 파이크 선수! 뒤에서 묘비 잡아내고, 조나소맨 선수가! 언다잉! 국이 사용하지만, 희면망처럼 다시 한번 빠져나가 준비하고, 알겠스! 알겠스, 나오자마자, 파이크 선수 7월 18 키고, 안 돼! 계속해서 고대용은 때려주고 있고요. 궁극기 사용하면서 고대용은 마무리하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오히려 고통형이 진수사 잡아냈고요. 아, 전멸로 빠져나간 림프 선수! NIP의 데미지는 많이 누적이 됐는데 다 살아있고 7화 18이 빠져있는 파이크 선수! 어리폭풍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옆으로 이제 추격하러 가는 고통형왕! 초범형 쿠랑 돌아오거든요. 허스카 그냥 이건 죽을 생각해야 돼요. 자, 앞으로 날아갑니다. 저주사 너라도 잡아내겠다 이건데, 그림자막에 7월 18일에 45초 남아서. 자, 일단 저주사 허스카 잡아냈고요. 순수 데미지 허스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지엠 선수 에그먼 선수가, 아, 에그먼이나 묶여버리네요. 싹싹 선수 마지막 한 대 맞으면서 이것까지 사망. 그림자마귀가 평타로 그냥 계속 쫓았으면 영웅 하나를 잡았을 텐데, 갑자기 궁극기 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NIP는 하나도 죽지 않았고요. 고르발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병영도 원거리 병영 하나 밀었고요. 이러려고 온 건 아니죠. 순식간에 2933. 4CL 대 NIP. NIP가 다시 한번 경기에 이 우세를 가져갑니다. 만 골드 찍기 전에 다시 끌어내리고 있죠. 그것도 이제 경험치는 더욱더 가깝게. 그 나비검이 나온 그림자 마귀이기 때문에 이 나비검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섹시바모 선수 혹시 파밍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파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파이크 선수가 파밍을 하겠지 이제. 나비검까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게 자, 이쯤 반보 선수가 어둠의 검을 쓰고 달려나갑니다. 현실 보석이 그래도 고대원에게 현실 보석이 있죠. 자, 이쪽에 시야가 일단 고대영원이 디바딩하는 거 보긴 봤어요. 안보 선수 나무 안에 숨어서 주킹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날아가는 거 봤어요. 그래, 아가님 홀이 얼마나 남았나요? 아직까지 천 골드 남은 완성됐죠 언다잉. 자, 한 번에 체력을 십십 훔치는 부패 보시겠습니다. 이 아가님의 우리 궁극기가 아니라 일반 스킬을 버프시키는 경우에 언다잉이고, 부패가 한 번에 각 영웅으로부터 체력을 10씩, 그러니까 힘 스탯을 10씩 빼앗는 어마어마한 스킬로 변모해 버리는데요. 두 명이서 맞아도 체력 20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위쪽 레인을 노려주고 있는데, 자, 시야 얼마나 확보해 놨나요? NIP 일단 반보 선수가 오는 거 모르고 있고요. 자, 이쪽에 현실 보석으로 현실 보석 어디다 놓고 왔죠? 진수사도 현실 보석 하나 들고 있고 저주사한테 하나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뒤쪽에 누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EGM 선수 쫓기고 있는 가운데 EGM 선수 그냥 이거 아직 묶이진 않았기 때문에 슬로 걸어주고 야트문 좀 사용합니다만. 이거 그냥 얼어붙어요. 죽을 수도 있죠. 죽죠? 쿨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아래쪽 밀 수 있는 그림자 마귀. 그 어느새 다시 골드 4000까지 모았어요. 현재 수입 22000 골드 1위죠. 1위에다가 일단 고통형의 15000 골드를 2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막 그림자 마귀의 수입 하나만으로 경기가 끝이 나느냐 안 나느냐. 사탄소에게 준비해주는 그림자 마귀지만 얼음 폭풍 조심해야 되고요. 진수사는 집으로 가서 돌아오고 있고, 유래 신성은 홀, 이제 어둠의 검, 이후에 다음 템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네브 노마합사, 메칸즘의 희미한 망토. 그리고 저게 고대크립 스택 빼앗아 먹는 파이크 선수! 야금야금. 뺏어 먹고 있죠. 다시 한번 글쎄요, NIP가 연막을 한번 더 쓸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언덕에 핑 찍히고 있고요. 자, 한타가 벌어진 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야가 확보된 지역에만 숨어서 먼저, 상대방이 먼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이세낫? 고통형이 바이세낫 가져다 주면서 그래서 연막 사용하는 NIP 이 연막으로 지금 경기를 굳히겠다는 거고 대질 없어요. 이GM 선수가 여기 없다는 점을 잘 사용해줘야 되고요. 자, 이거 들어왔는데 고대웅은 어디서 자 들어가도 고대웅 죽고 진방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면서 고통형이 누구면 발사 걸어가자 자기 자신 유혈 걸면서 데미지 못 넣어줬어. 더블 데미지 먹은 파이크로드가 7화지만 키고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 대만에 저주에서 잡아내고요. 반보 선수 죽었지만 언더엘까지 사망하면서 자 남아있는 건 에라 선수뿐인데 에라 선수 물리 데미지에 취약한 불꽃형 특성사 어 근데 현실 보석 두 개나 떨어져 있고요. 보석상이에요. 보석상 보석 주세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대질이 뒤늦게 와가지고 님들 힐링 안 필요하셈? 뭐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 EGM 선수 힐링이랑 이 주문역기 통해서 방어력을 올려준다는 거 정말로 유용한 스킬이고요. 현 이거는 이제 불꽃형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죠. 원골 병영만 밀고 얼음 폭풍 올까봐 잘 빼주는 그림자 마기. 옆에 들어가서 발사 걸고 EGM 선수 아주 힘의 한 방도 받았고요. 침묵 걸려있는 고통의 왕 정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쫓아가나요? 자 유레신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불꽃이 오고 있는데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거 불꽃녀 침묵 걸리면 죽어요. 침묵을 안 거... 아 하여분도 와서 침묵을 걸어줬어야 했는데 침묵을 안 걸었죠. 저도 침묵 걸었으면은 불꽃녀 그대로 제가 돼버릴 수 있었는데 자 반보 선수 궁극기 5초 남아있고요. 들어가는 시야가 아래쪽에 다 있는 가운데 허스카 알겠어 가져갔고요. 자 옆에서 에러는 누르고 있는데 침묵 걸려서 고통형 침묵 걸렸지만 유레신호로 버티고 불끈형 빠져나가고 일단 알겠스는 소모했습니다. 알겠스 소모시켰지만 뒤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파이크에서 치러지 밝히고 저주사 그냥 녹여버리고요. 고대용원이 하늘분으로 와서 잡아낸 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힘의 망치 써도 보여. 물리 데미지 다 맞거든요. 최대한 버티고 있는 언다인 아가님 오른 역시 강력하죠. 자 이거 좀비 때 없애야 돼요.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고 반보 선수 유레시나 오리지마 이거는 저 체인스턴 그리고 추가적인 토텐과 병타 데미지로 잡아냅니다. 어둠의 검 사용해서 좀비들로부터 도망치고요. 옆에 지나가는 고대형 다시 한번 얕은 무덤 EGM 선수 엔터 갓 모드라기보다 엔터 갓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신의 경지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탕의 소나기든 뭐든 중요한 거는 힐링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지만 그 와중에 이거를 불꽃령이 막을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칼티 칼티 우수공성그립 칼티 이거 죽지마 라고 하자마자 480 크리 뜨고 죽네요. 뭐 이거 한 대만 툭 치면 되는 거거든요. 바보 선수 바보 선수 따따따따따 툭 편하네요, 반보였어. 자, 그 와중에 아래쪽 병영도 밀고 있고, 아래쪽 병영 밀리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예. 자, 이거 엄다이 와가지고 허스카! 허스카 현실 보석도 들고 있거든요? 자, 얕은 분은 받았습니다만, 이미 얼음 폭풍을 맞으신 당신은 이미 끝이에요. 죽기 전에. 창을 던지고 죽었으면 모르겠지만, 못 던졌고, 불꽃형 침묵 걸렸고요. 자, 현실 보석 떨어뜨렸는데, 현실 보석 더 있나요? 자, 쫓아오고 있는 에라 선수. 이거 최대 상어리 맞았고요. 힘의 한 방터 받았지만 바로 옆에 감시와드 현실 보석 지진술사에게 하나 더 있고 일단 고대용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거 근데 허스카가 앞에서 자살 특공할 거였으면은 참 뭐 병이 두 개 밀었으니까 상관없죠. 불꽃용도 이제 딱 수정군까지만 올리고 다이달로스가 아니라 여의봉 준비해주고 있고요.
지진술사 현실 보석. 설마 또 달리나요? Nuclear launch detected. 현실 보석 뺏었어. 현실 아 잠깐. 오 뺏었어 뺏었어. 아 미션 성공. 현실 보석을 탈취해 왔습니다. 반보 선수. 궁극기를 사용하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죠. 거기다 은빛 칼라까지 나오면서 MVP가 주어진다면은 반보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미드 병영밖에 남지 않은 NIP 도타트 챔피언스 리그. 자 B조의 첫 번째 경기죠. 4CL 대 NIP 첫 번째 경기입니다. 3전 2선수의 첫 번째 경기고 지금 4CL이 이 지진술사의 활약에 힘입어서 아주 그냥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NIP의 공세에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진술사 전멸라금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혀졌고요. 허스카는 일단 13데스까지 찍었는데 괜찮아 나는 팀의 탱킹을 담당하는 역할이니까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막타도 전부 다 EGM 선수 주고 있어요. EGM 선수 연꽃굿을 사야 되거든요. 야 내가 연꽃굿을 사야 되니까 막타 나한테 내놔. 애들 양념은 쳐놓고 드리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허스카. 그 4차 소환이 나왔네요. 자 또 달립니다. 달려요 달려. 연막물량 나오고 지성 NIP 잘못 찍었어요. 옆에부터 이렇게 없어졌는데 왜 여기서 찼나요? 자 그리고 역으로 연막 사용하는 4CL 자 팀야오룸까지 사용하는 지진술사 저 엄청 빨라요. 여행의 장화에 이어서 연막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래신성으로 들고 있죠. 이동속도 상당합니다. 자 옆에 있는데 이거 보이나요? 아 이거 NIP 그냥 빠지네요. 자 언다잉 앞에서 혼자 있으면 죽어요. 충격탄 맞는데 충격탄이 좀 느리네요. 자 반보 선수 죽인다. 나의 토템은 붉게 빛나고 달려갑니다. 단다라단단 단단단 단다라단단 단단단 단다란 전멸로 진입파 공명 대 와드 봐가지고 현실 보석 있어요. 발각되었습니다. 버스트. 일단 포탑 잘 막아주고 있고 어쨌든 언덕 방어에 상대 뛰어난 불꽃녀. 그렇다고 이 사이드가 뭐 딱히 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음 폭풍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 근데 얼음 폭풍 신기하게 아무도 안 맞아요. 중간을 딱 가르는 정말 기기묘묘한. 자 주문력기 받고 간다 포탑. 우리는 포탑을 노려. 한 방을 노려. 근데 어스카 그 과정에 묶이고 있고요. 체력 회복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포탑을 강화 문양 사용해 주는데 코코넛! 띵. 아, 저쪽 뒤에서 멈추고요. 파이크 선수, 지금 힘 어마어마하게. 이거 4가 아니라 10이죠! 지금 힘. 하나, 둘, 셋, 넷, 다, 60의 힘! 자, 이거, 한마디로, 순수한 골드로 환산하자면은, 이거 영웅 하나 맞출 때마다 1000골드의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앙의 도끼가 뭐 25에 3000 대충 뭐 1000 10에 1000이라고 하죠. 그 정도거든요. 자 이거 지금 NIP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서 섹시바모 선수 다시 한번 암살 노리나요? 계속해서 미드만 공략하고 있는 4CL. 그렇다고 NIP가 다른 스플릿 푸시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좀 튀어나오면은 지진수사 가서 잡아버리고 튀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우수하거든요 상대방 크립들은. 시야 없어요. 시야 없어요. 자 반보 선수 타겟팅 됐습니다. 타겟팅 됐고요. 옆으로 들어가나요 반보 선수.
자, 이거 얼음 폭풍 빠졌고, 얼음 폭풍 빠졌는데, 지지파 공격! 들어오고! 추가적인 스턴으로, 저주술사 데미지는 최대한 버티고 있지만, 저주술사, 죽나! 막, 마법박스가 사용하고, 일단 저주술사 먼저 사망합니다. 묘비! 그 다음 죽어버리고, 허스카 얼음 붙지만, 야트모드까지 받았어요. 반보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치료한 스파이키고, 이거 힘이 3천이 넘는 언다임을 녹여버리는 상황! 허스카 연극 구슬까지 받고, 앞에서 지주사가 암살하고 탱키까지 하는, 아 이거 무슨 탱커 암살자 멀티클래스가 어딨나요? 섹시 밤보 선수! 팀이 활로가 필요할 땐 뚫어주고 팀이 돌파가 필요할 땐 돌파해주는, 여러분 KDL은 천상계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대지 죽었어요. 대지 죽고 뒤에서 하늘무너버스까지 죽고요. 고투형 싸우고 있는데 그림자형이 발올리기 당하면은, 발올리기 당하면 이건 망. 오! 마지막 한 대로 고통을 잡아내고, 자, 사탄소에게 체력 회복! GG! 반보선수까지 돌아왔고요. 첫 번째 경기! 반보선수! 정말 왜 이렇게 섹시한가요? 말 그대로 섹시 반보선수! 경기 견인합니다. 1대0으로 앞서나가는 4Clovers and Leprechaun. 자, NIP 방금 3전제에서 지고 왔는데 여기서 또 지면은 오늘 사기에 제대로 바닥에 떨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4CL에 봐줄 이유는 없죠. 양팀이 마지막 붙었을 때는 1대1이었지만 오늘은 2대0 해주겠다. 자, 도타2 챔피언스 리그, 트위치, G2의 하이퍼엑스 등의 파트너 등에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 공식 한국어 중계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